한동훈 호 국민의힘 비대위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29일쯤이 될 거라고 하죠. 자,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이후에 장관직을 내려놓으면서 한 장관은 이런 포부를 밝혔었죠.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합니다. 그 나침반만으로는 그 길 곳곳에 있을 사막이나 골짜기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비판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를 향한 우려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정치의 신인이라는 것,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쓴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아마 이 두 가지 우려일 겁니다.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국민의힘 차기 비대위원장 적합도, 질문은 정확하게 국민의힘 차기 비대위원장을 누가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 자, 한동훈 전 장관은 34.3% 전체 여론조사 대상자한테는요. 그다음 원희룡 9%, 김한길 5.2, 인요한 5.1, 김병준 2.2 이런 순이었는데, 이 빨간색 기둥,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만 조사를 했을 때는 66.3%로 두 배. 결국은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를 나름 여기 이 후보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들리는데, 자, 정광지 대변인은, 네, 이 전체 지명도, 전체 여론조사 34.3과 국민의힘에서 나온 66.3, 이 괴리는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을 한정해서 물어본 여론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후보 중에 민주당 지지하는 일반 분들은 모르겠다, 적합한 인물 없다라는 쪽으로 답변을 많이 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수치가 34.3%로 나왔는데 이건 좀 상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위를 기록한 원희룡 장관의 경우에 9%고 김한길 전 위원장이 5.2%인데 이분들과의 격차는 상당한, 예, 차이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가 그 일반 여론에도 먹히는 것이고, 또 하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건데, 뭐 최근의 여론이 그대로 이 여론조사에 반영됐다고 봐야 되고, 그 여론을 우리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여론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한 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를 채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를 향한 우려 두 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내정자는, 지명자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오히려 위기는 몸살일 때 온다. 나는 몸살이지 않고 나아가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과연 한동훈 비대위로 지금이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어떤 그 위기, 내년 총선에 대한 패배에 대한 우려, 이게 종식이 될까요?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얘기했듯이 이제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타석에 들어선 거 아닙니까? 뭐 결기만큼은 저는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했던 얘기, 과도하게 오히려 몸을 사릴 때 더 위기가 온다, 그 얘기도 원론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정치에서. 그런 면에서 마음가짐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마음가짐과 결기가 있다 그래서 뭐 국민들이 그걸 다 인정해 주느냐, 혹은 그게 국민의힘의 지금 이제 선거 준비 상황이나 선거 분위기를 반전시키냐고는 좀 다른 문제죠. 무엇보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26일 날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취임하자마자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아주 고도의 이 난제를 이 직면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푸느냐가 1차적인 관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한동훈표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 국민 3분의 2가 그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특검까지 오지 않을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하던 시절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고 사건에 대해서 어떤 처분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과연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풀어낼까? 그리고 그게 무슨 문제와 연동돼 있냐면 결국에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와 대통령과의 거리 문제입니다. 수직적 당청 관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뭔가 이게 수평적으로 바뀌고 대통령이 당에다 자율성을 좀 부여해야 국민의힘이 총선을 치를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한 장관은 워낙 이제 대통령하고 일체화된 이미지 얘가 강하고 또 대통령의 그야말로 측근 중에 측근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되기 전에 가장 우려했던 대목은 거기 있어서 새로움을 줄 수 있느냐, 변화를 줄 수 있느냐. 오히려 국민들 눈에는 더더욱 일체화된 당정관계로 보일 텐데 그걸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느냐. 이것도 역시 저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안게 될 가장 큰 숙제인데요. 근데 이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 결국 취임하고 한 달 정도 지켜보면 국민들이 대체로 판단을 내릴 텐데 그 한 달 사이에 과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글쎄요. 저는 뭐 단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과의 관계로 봤을 때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한동훈 지명자는 맹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나를 딛고 가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도 한동훈 장관같이 그렇게 따박따박 답변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해요. 질문을 회피하지 않을 용기와 언젠가는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게 있지만 그걸 극복하면 한동훈 장관 되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동훈 장관이 비판할 수 없는 대상이 명확히 보이잖아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차별화하면 정치적인 인물로 크게 성장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흔하디 흔한 대통령이 찍어내리려고 했던 2인자나 성공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2인자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저런 해석을 내놨는데 자, 오늘 또 여론조사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펜앤드마이크에서 내놓은 여론조사인데 양자 대결 구도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해본 결과입니다. 여러 사람을 놓고 조사한 게 아니라 두 사람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수치가 나올 것인가. 이재명 44.1, 한동훈 46.1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자, 윤기찬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이런 지금 아직 뭐 한동훈 장관은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이제 출발하는 어쨌든 정치 이제 신인인데 이런 높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대권주자에 대한 여론조사지만 사실은 이제 총선 국면에 저게 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일단 한동훈 전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 일단 국민은 그렇게 중도층의 의사를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저게 만약에 중도층만 놓고 본다 그래도 저런 유사한 편차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전 장관이 이런 그 국민적 지지를 이어가면 되는 것인데 그 이어가는 방법이 아까 말씀 주신 뭐 대통령과의 차별화 물론 대통령이 잘못하는 부분은 차별화해야 되겠죠. 그런데 차별화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이고 일단 여당의 프리미엄을 살려야 되는 것인데 그 뭐냐면 여당이 정책적인 이슈를 선제기하는 거죠. 그것을 선 제기해서 행정으로 실현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듯이 야당과의 기본적인 차별점은 본인들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고 야당의 경우는 정책에 약속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만들 당시에 여당의 프리미엄을 살려서 만약에 대통령과 협업을 강조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이런 차별화해야 된다라는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이점을 살리는 총선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특보 보시면 어떠세요? 이 수치. 일단 그동안에 그 한동훈 이제 지명자에 대해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대위원장에 지명되면서 그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뭐 지금 현재 뭐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물었는데 저게 만약에 대통령 적합도가 아니라 비대위원장으로서 두고 이렇게 물었으면 또 다른 또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으로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기대도 있지만 우려 섞인 그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 여론조사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게 과거에도 뭐 30% 이상씩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적합도가 높았던 후보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대선에 가서 그 즈음에 가서 판단 받아야 될 것이고 저는 한동훈 저 지명자가 이제는 그 이제 국무위원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인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의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야 간의 협치라든지 또는 저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과의 가교 역할들을 얼마만큼 해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성과로 민생경제라든지 그 민심을 잘 따르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가는 이후에 이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